안녕하세요. 밀어주는 의원의 2기 패션 디자인학과 박다빈, 한의학과 이정은입니다. 여러분, 밀어주는 위원회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실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종대학교 밀어주는 위원회는 외면받는 고등학생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꿈 실현 장학금 1기 장학생들과 장학금 지급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1기 장학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명가와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교양고등학교 3학년 임준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우송정보대에서 힙합 전공으로 춤추고 있는 한유빈입니다. 제 꿈은 더 영향력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댄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2학년 보아트입니다. 제 꿈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가수입니다. 1기 장학생인 임준호, 한유빈, 보안타 학생이 자기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새 학생이 세명대학교 꿈실현 장학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세명대학교의 밀어주는 위원회에서 하는 꿈실현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에도 많이 나가셨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세명대에 꿈이 있는 학생을 지원해준다는 장학금이 있다고 하셔서 꿈 실현 장학금이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홍보활동이 잘 되어 더 많은 분들이 꿈실현 장학금 장학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생들은 세명대학교 꿈실현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꿈실현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또는 장학금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 1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을 발명에 필요한 재료와 개발을 위한 책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저희 꿈을 이루는 데 많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장학금을 2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200만 원으로 각종 콩쿨 대회 배틀도 참가하는 데 쓰고 입시 작품을 받는 데도 사용하고 교통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약 110만 원 받았어요. 받고 나서 우선 제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한국어 강의도 받고 보컬 수업도 따로 받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배드민턴 리슨도 받았어요. 세명대학교 밀어주는 학생의 꿈 실현 장학금이 장학생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니 제가 다 기쁘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등학생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밀어주는 위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자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꿈실현 장학금이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져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명해져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더 많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의 꿈으로 가는 데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에도 세명대학교에 찾아온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밀어주는 위원회 분들이 도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했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에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1기 장학생분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기 장학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